안녕하십니까. 호서대학교 입학 사정관실을 맡고 있는 사정관실장 김성조입니다. 이제 2016학년도 입시를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분들의 걱정이 상당히 심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많은 학생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 호서대학교 입학사정관실에서 그리고 호서대학교 입학처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한 호서대 입시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호서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총 3개 캠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생 숫자로 보자면 절대 적지 않은 숫자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4,250여 명의 학생과 560분 이상의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상호 간에 호흡을 맞추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교육 성과와 좋은 품질의 양질의 그리고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호서대학교는 이제 주변 학교들과 다르게 상당히 다양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올 때 보면 나노 전공이다, 마이크로 전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키는 심화 과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호서대학교도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인근 대학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수의 학과 또는 전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63개 학과 전공이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산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는 이제 존재하고 있는 학과들의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산 캠퍼스는 주로 이공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과 사회계열 아주 일부 학과들이 있고요.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 인문, 사회, 예체능 대학들이 이제 메인 이제 학과를 이루고 구성을 이제 잘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핑크색 역상으로 된 다섯 개의 학과 그룹이 보이실 텐데요. 그 핑크색으로 이렇게 그룹 져져 있는 학과들은 CK 사업이라고 해서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된 이제 학과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학교 장학제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장학금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의 장학금과 더불어서 얼마나 우수한 품질의 장학금이 존재하고 있는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도 다른 학교들에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한 수의 장학금 이제 지급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자랑하고 있는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는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제 로드맵이 이제 캔두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학년별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해놓은 프로그램들을 성실하게 이수를 했을 때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을 자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적립 성과들을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자기의 마일리지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단위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장학금이라든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과정, 2학년 때는 목표 설정 과정, 3학년 때는 역량 강화 과정, 그리고 4학년 때는 취업 준비 과정이라는 걸 거치면서 학생들이 저희 학교가 마련한 우수 역량 개발 시스템을 따라오기만 해도 상당히 입학할 때와 다른 양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성과가 글쎄 학생들에게 많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저희 학교는 실제 성공시킨 학생들의 성공 신화, 성공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모트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졸업과 동시에 벤처 기업을 차리게 됐고 그 우수한 성과들이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도출되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대학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국가에서 인정받는 대학 그리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사실은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2014년도에는 취업률이 이제 나그룹에서 전국 4위 그다음 충남북에서는 1위를 달성하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기쁜 성과를 얻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학과 구성 때 말씀드렸던 CK 사업이라고 하는 CK1 사업의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천안 아산권에서 최다 선정되는 아주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는 자부하고 있는 게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대학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진심으로 자기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발휘하는 덕에 특정 학과의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디자인 계열의 학과는 3대 디자인 공모전이라고 하는 IF 레드닷 아이디어 여기서 2년 연속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저희로서는 정말 가장 바람직한 교육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벤처 정신으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27개국 137개 대학에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문화적, 그다음 국제적인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호서대학교도 사실은 수도권 인근 대학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 좋고 생활하기 편한 우수한 기숙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 인원은 2,215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인원 중에 50% 이상을 항상 신입생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생활관비가 1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1년 동안 2인실은 171만 원, 4인실은 105만 원으로 책정을 해놨고요. 이 비용에는 아침과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자제분들을 저희 학교에 맡겨주셨을 때 큰 비용 부담 없이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좀 즐겁게 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학교가 위치한 곳은 천안과 아산 이 두 개 캠퍼스로 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주요 도시에는 전부 셔틀버스가 수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 일산, 송내, 안양, 안산, 성남, 오리, 수원 쪽에서 통학버스가 이제 지정된 시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철 같은 경우도 사실 천안역이나 아산역에서 저희 학교 운행되는 셔틀버스들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제 편안하게 학교로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도 간혹 이용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는데요. 이제 KTX 이제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천안 아산역에 내리셔서 저희 학교 셔틀버스 승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항상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저 학교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전공 분야에서 내가 자신의 능력을 얼마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학교가 갖고 있는지들을 많이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제분들의 미래를 항상 걱정하시다 보니까 뭐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생각이 이 학교를 나왔을 때 내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겁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저희 호서대학교에 지원하셔서 부디 멋진 대학생활에 즐거움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